임건택 감독님의 데뷔기에 대한 인물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네.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할아버님께서 장성에 부셨다는 얘기가. 네, 지금. 네. 그러면 굉장히 유년 시절은 때문에 좀 풍요롭게 지내신 거네요. 네,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고 해방되고 또 한국전쟁. 예. 이런 데서부터는 뭐 집안에 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좌익에 가담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이제 어느 날 뭐 집으로 들어오면 지서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잡아가거라 뭐. 완전히 이제 사상이 서로 틀렸네요. 네. 그리고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수시로 그 들락날락 하시고.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은 또 어떤 정보가 있었던지 바로 이제 잡으러 들어오고 당시 경찰은 해방 막대가지고는 일본도 이렇게 긴 거를 빼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두발 신고 그러면 집안을요? 우리는 입을 덮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앞으로 일본도 번쩍번쩍 하면서 이방저방으로 막 찾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를 봤으니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아픔이 선생님 그렇죠. 가족에게 그대로 다 이게 묻어 있는 거네요. 화목한 가정은 그야말로 꿈에도 못 그릴 만한 없었던 것 같아. 뭐 가족이 다 모여서 뭐 밥 먹고 온 것이 몇 번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고향이. 그런 살벌한 집안도 싫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가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몇 살 때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까? 18살인가? 어디로? 부산. 왜 부산으로 갔냐면은 우리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예. 그러니까 유일한 아주 큰 도시가 부산이었는데 그때가 여름에 갔었으니까. 예. 부산에 뭐 친척분이 계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맨몸으로. 그럼 가는 기차장 뭐 이런 정도 집안에서 훔쳐가지고. 그냥 기차 잡이 정도만. 더 있으면 더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별로 없었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그러면 이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물리푼입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사흘을 굶었다니까. 그 시장에 그 갑판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그냥 자고 그랬어요. 그때 그 엄청나게 피난민들이 그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복잡할 때고. 예. 나만 그렇게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판에 지게 지는 거를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언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10명씩 이렇게 가면 나만 못 따라가고 다 뒤쳐지니까 그 뒤서부터는 잘 안 붙여주는 거야 나를. 예.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잘리지 뭐 그죠?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또 신분상으로는 연좌제 이런 걸로 걸려서 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 네. 살고 있다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어느 시기였으니까 노동판에서 조금 돈이 생기면 제일 싸구려 소주 안주값이 없으니까 뭐 소금으로도 먹고 오면서 20살 저쪽 때 이미 수전증으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제 어느 날에 이렇게 지지부진 살 게 뭐 있냐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영도다리까지 가셨다면서요? 네. 아니 그거는 만날 생활권이니까 아 영도다리 아 특별히 가신 게 아니고 예. 아, 예. 다리 위로 올라가신 거 아니죠? 아, 위는 아니고 그 밑으로 있어요 갑자기야 지금도 거기는 비슷할 텐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군화 지금 워카가 아니고 예. 이런 위에 이렇게 갑판 달린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 체형에 맞게 줄여서 파는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군화 장수를 만들게 됩니까? 예. 예. 작업을 얼마 정도 하셨는데 그 기간이? 한 2년. 2년 정도. 근데 그렇게 질 좋은 신발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럼 그분들은 대박이 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돈이 좀 벌렸으니까 영화 제작을 했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아. 휴전협정이 되고
다시 서울로 환도한 무렵에 이분들이 가면서 나한테 군화 몇 걸려고 노점을 차려준 거예요. 그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 예. 골목 한쪽에. 예. 판자로 이렇게 이어진 그걸로 장사해 먹어라 하는 뜻으로.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그런 거죠. 어떤 부분이 중요했을까요? 성실했겠죠. 성실함에? 그러면 네. 그걸로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 근데 내가 이제 장사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아이. 아니,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저들랑. 예.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체력도 딸려, 사업도 망해, 네. 또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다 싶을 때 그때 알았던 분들이 예, 신발 장사를 네. 하셨던 분들이 네. 장화홍련전을 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규환 감독님은 춘향전이 대히트를 한 거예요. 자유부인 예. 뭐 이런 것들. 아,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네. 뭐가 유행할 건지. 부산 피난 시절에 좀 벌기도 하고. 예. 네. 근데 그분들은 서울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뭐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영 이별 아닙니까? 인편으로 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예. 와서 좀 신부름 좀 해주라. 그때도 충무로입니까? 그렇죠. 영화인들의. 그리였습니까? 그때 그 영화사가 거의 다 충무로 했었어요. 그래 이제 신부름이 뭐이냐? 나는 이제 제작부 제일 밑에 똘마니 예. 배우들 화장 케이스도 날라도 주고 나는 예. 군화 장사가 좀 됐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영화와는 아무 그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요. 그야말로 영화 영자도 모를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갔냐면은. 아, 거기 가서 바다 심부름 해주면은 배고픈 것은 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는 귀신이 무슨 인연을 갖다 대준 것이 아니면은 이럴 수가 없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원인인 거네요. 내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첫 딱 느낌이 이 영화와 내가 잘 맞던가요? 영화 일이라는 게 그 서구 세계인데 네?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영화 맞고. 그러면 연출부로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린 겁니까? 4-5년? 4-5년 정도? 그때 정창화 감독이었는데 그 이상하게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자뿐데 예? 연출부 똘마니가 해야 될 그런 일도 자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감독이 되신 겁니까? 조감독이 아니고 그때는 연출부가 몇 없어요. 가난하게 찍을 때니까 이제 퍼스트, 세컨, 서드인데 내가 서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좀 성격을 한 건데 그래도 사실은 인정을 받고 뭐 대우를 받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있으나 마나요. 예, 그야말로 경미한 존재였는데